내가 제보를 받기로는 뉴스타파에도 제보가 갔고 저에도 제보가 내부 고발자가 제보를 했습니다. 양심선언을 했습니다. 제가 준 백은 유경호 비서한테 줬다는 겁니다. 김건희 여사가. 그리고 유경호 비서는 그것을 현금화했습니다.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공개를 못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제품을 갖다 지금 훔치고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게 맞다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그 안에 엽서식으로 별지 형태로 있습니다. 그거를 보여달라는데 그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